자, 이번엔 야당 이야기입니다. 이번 소식의 순위는 탈인데요.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범시킨 국정자문회의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. 과연 갈 방향을 제대로 찾았을까요?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, 옛날 사람들입니다, 전 의원이.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20대 표를 끌어들이겠습니까? 이게 전부 다 노입니다, 여기. 전부 다 60대 이상 아닙니까? 새누리당이 이긴 게 뭡니까, 대선에서? 이준석, 손수조 같은 사람을 무슨 의원으로 위촉을 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갖게 되고. 지금 현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? 지금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가마솥의 개구리를 보는 것 같다. 지금 뭐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생존해 가고 있는 것 같다. 싸가지 없는 정당, 그리고 모든 자기 패거리들, 자기 패거리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자, 조수진 차장. 네. 사실 저런 얘기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, 자, 저 자리가 어떤 자리고 저분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한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.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자문회의라는 기구를 조직을 했습니다. 바로 이 민심을 파고들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내놓겠다.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정당,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겠다. 이런 취지인데요.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요직을 지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10년 동안 집권 여당을 했다.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수권정당을 할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. 이런 점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자리죠. 네, 예.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예전에 보던 분들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. 아주 쓴소리가 나왔죠. 무엇보다도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 말 중에요. 싸가지 없는 패거리 정당의 모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. 또 싸가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. 항상 싸가지가 너무나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이 예. 대체적인데요. 네, 새정치자문단이 좀더 용기를 가지고 당을 좀 채찍질해야 되고요. 또한 가지는 오늘 나왔던 말 중에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장청, 이세 축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젊은 선수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. 이런 예. 쓴소리도 했습니다. 이거는 아마 그 86그룹이라고 하죠. 86그룹에 대한 쓴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. 후배들을 키우지 않았다라는 데 후배들이 대한 없다. 지적이죠. 예. 자, 김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방향은 좀잘 잡은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방향은 뭐 나름대로 잘 잡은 것 같죠. 왜냐하면 국정자문회의이기 때문에 예전에 국정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고 결국 당의 이념 정체성과 노선을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건데 국정자문에서 하는 얘기들 그리고 그 당내 민주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들 한상진 평가원장 했던 얘기들 언론에 했던 얘기들 다 종합해 보면 새정치연합이 가야 될 길에 답은 있습니다. 예. 다만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할 것인가? 그것이 문제인 자, 것 같습니다. 물론 몰라서 못한 건 아니다. 뭐 이런 진단이실 텐데. 자, 조수진 차장. 네. 예, 지금,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이 수치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뭐 정상적으로 보입니까? 안철수 의원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네요. 네. 이거는 이제, 야권으로만 한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바로,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. 여야 합쳐서입니다.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15%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1%포인트만 앞서기 시작했죠. 바로 예. 28 전당대회 때 당권주자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조금 보고 있다.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. 그렇군요. 또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 지금까지 별다른 행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 안철수 의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적 색채라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많이 스타일도 구기고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. 이 예. 점을 지금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. 아, 자, 이게 지금 야권만 한게 아니라 여야를 합쳐서 지금 차기 후보군을 여론조사를 한 건데 아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아마 4위가 김무성 대표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야권의 전당대회 문제 이것도 관심사인데 문재인 의원이 지금 독주하고 있습니까? 아,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전당대회는요, 예. 초반부터 재미없을 거다라는 관측이 너무나 많았죠. 예. 왜냐? 문재인 의원이 압승할 거다. 이런 기대가 컸는데요. 자,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보시는 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. 예.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문재인 의원이 51%로 엄청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. 이거 왜 그런가 상대가 안 되네요, 싶어요? 상대가. 네. 왜냐면 바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는 50%가 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. 예. 네,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
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는요, 대의원이 45%, 그리고 권리당원, 한 번이라도 일정한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이 30%입니다. 예. 그러니까 75%가 당심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전당대회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. 예. 예,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야당의 전당대회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 야당 상황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.